아까 의존명사 나온 게몇 번이었지? 어? 28번? 28번 잠깐 펴봐요. 자, 이 책아, 부사성 의존명사라 했는데, 자, 이런 예문. 그는 보고도 못본채 딴전을 부린다. 사전에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 채는 주로 뒤에 부사격조사가 오지 않더라도 대체로 그가 딴전을 부리는데 보고도 못본채 하면서 하고 이렇게 부사어로 주로 쓰여요. 그래서 이 채는 분명히 부사성 의존명사예요. 알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예문을 뭐 목도리를 두른 채할 때는 그때는 예문이 아인데 선생님이 잘못 말한 것 같고, 응? 그때 이 채도 물론 주로 부사성 의존명사로 쓰이는데 아까 말한 건뭐 목도리를 두른 채. 그때 이 채는 아이의 채고, 그죠? 목도리는 두른 채 잠이 들었다. 들어서 이때 채는 아이의 채고, 이 어이의 채는, 즉, 그는 보고도 못본채 딴전을 부리다 하면은, 이때 채는 뒤에 꼭 조사, 부사교사가 오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이 의존명사 자체가, 주로 부사절을 이끈다고. 그래서 부사성 의존명사 맞습니다. 알겠죠? 질문이 와서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2번인가요? 31번? 자, 31번을 봅니다. 용언의 활용 중 밑줄 친 것과 유사한 것은 아까 나왔던 거죠? 기본형이 뭐라고요? 붓다. 라면이 붓답니다. 디귿받침이죠. 그리고 여기 모음의 어가 왔더니 불어. 그러면 무슨 불규칙이라고요? 디귿 불규칙. 그럼 아래에서도 디귿 불규칙을 찾아야 되고, 1번 믿고 있다 했을 때 믿다에 어가 오면 믿어. 그대로 있죠? 그럼 이건 규칙. 다음에 2번 화물을 싣고 이때 어가 오면 실어. 즉 디귿 불규칙이네요. 정답은 2번. 3번에 소름이 돋다. 여기에 아가 오면 소름이 돋아. 디귿 그대로 있죠? 규칙이고. 다음 묻다라는 말. 즉 씨앗을 씨앗은 적당한 깊이로 묻고 이때 묻다에 어가 오면 묻어. 디귿이 그대로 있으니까 규칙이죠. 그러나 질문을 한다는 의미로서의 묻다는 즉 궁금한 걸 물어보았다 물어 하고 바뀌니까 이는 디귿 불규칙이고 같은 묻다가 즉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는 거죠. 물론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죠. 동음이어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31번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자, 주의할 거. 이 싣다가 본래는 물건을 싣다 할 때만 사용을 하는데, 작년 말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 싣다의 의미를 더 넓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태울 때에도 싣다를 쓸수 있다. 사람을 태울 때에도 싣다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싣다의 뜻을 더 넓게 확장했죠. 그래서 전에는 사람을 태울 때에는 태우다를 쓰고 물건을 싣다 할 때만 싣다를 쓴다고 했는데 이제 싣다라는 의미가 더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32번으로 가죠. 지금 질문이 용언이 두개 있는데 뒤에 부분에 밑줄을 쳤어요. 그러면 뭘 묻는 거예요? 즉 보조용언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우리가 두 개의 용운이 나올 때 앞에 있는 건 당연히 본용운이고 이제 문제는 뒤에 있는 게 보조용운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본용운이냐 이걸 질문한 거죠. 먼저 보조용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보조용운인 경우엔 대부분 진행, 완료 또는 추측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그 보조용운이 없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1번. 봄부터 서쪽 새는 저렇게 울고 있구나 했을 때 있구나를 빼고 즉 봄부터 서쪽 새는 저렇게 우는구나. 우는구나. 의미 똑같죠? 울고 있구나나 우는구나나 의미 똑같죠? 그러니까 있구나는 보조용언. 다음 강물의 깊이는 재보아야 알수 있다. 강물의 깊이는 재야 알수 있다. 의미 똑같죠? 이때 보다는 경험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눈으로 본다는 본용언의 의미는 없죠. 따라서 역시 보조용언이고 그먼 곳까지 걸어가겠나? 라고 했을 때, 즉, 가다를 빼버리고, 그먼 곳까지 걸었나? 라고 하면, 즉, 이때는 그먼 곳까지 걸었니? 라는 의미하고, 걸어가겠나? 라는 의미는 다르죠. 이때는 걸어서 가겠냐? 라는 의미죠. 만약에 가다를 빼버리면 걸었느냐라는 의미만 되니까 이때는 걸어서 함께 가자는 의미니까 즉 이때의 가다는 역시 본용언이죠. 정답은 3번. 반면에 나도 그 정도는 해보았지 역시 경험을 말하는 보조용어 나도 그 정도는 했지 똑같죠? 따라서 3번만 걸어가다 할때 가기는 갔는데 걸어서 갈 건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건지, 즉, 걸어서 간다는 의미고, 따라서 가다와 걷다 모두 본용언으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3번. 33번에 밑줄 친 단어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다른이라는 관용사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르다의 활용,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다른이라는 관용사예요? 아니면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이에요? 그걸 판단하려면 어딜 보라고? 앞을 봐서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를 보자고 했어. 그러면 성격이 다르다, 호응하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때의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이지. 그렇죠? 1번.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맞죠? 동사나 형용사는 모두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입니다. 2번. 형태가 변한다. 맞죠? 우리가 동사, 형용사는 활용하는 말, 형태가 바뀝니다. 3번.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말한다. 형용사의 뜻이죠? 맞고. 근데 4번. 피수식어의 앞에 놓여 의미를 제한하는 기능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관용사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므로 4번이 틀렸네요. 질문의 의도 알겠어요? 자, 따라서 이 형용사의 성질을 1번, 2번, 3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4번만 관용사의 성질을 말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죠. 34번. 다음 품사 중 성격이 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밑줄 친 단어들을 봤더니 뭘 물어보는지가 먼저 판단이 돼야지. 의존명사인지 자립명사인지. 우리가 명사 중에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용어가 있어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걸 의존명사라 하고 관용어가 없이 스스로 명사로서의 의미를 가지면 이는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하고 있다. 이때 이는 사람을 의미하고 혼자서도 이는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 하고 혼자서도 관용어가 없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립명사죠. 그런데 1번에 영화 본 지가 오래되었다. 이때 지는 앞에 관용어가 없이 혼자서는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지는 의존명사죠. 반드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의존명사가 되려면 앞에 관용어가 와야 돼요. 자, 2번 봐요. 점심 먹을 때가 지나버렸다. 자, 점심 먹을을 빼버리고 때가 되었다. 돼안 돼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돼안 돼? 되잖아.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4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번도 되네요. 그죠? 자, 그럼 또 다음 봅시다. 그러면 때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뭐야? 자립명사예요. 혼자 쓸수 있죠? 3번. 우리는 쉴 때를 찾아서 이때 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혼자 못 쓰죠? 대가 있니? 이런 말 없죠? 대 갔니? 이런 말 없죠? 따라서 의존명사예요. 자,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하고 싶다. 이때 이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미할 때 이는 혼자 쓰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까 얘기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할때 이는 지시대명사야. 그때는 이것저것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라고. 이해돼요? 그러나 이게 혼자서 과연 사람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있어 없어? 없죠. 어린이, 아느니, 모르느니 하고 관용어가 있어야지 혼자는 쓸수 없죠. 답은 4번이 아니죠. 몇 번? 2번이지. 때가 자립명사고 이는 의존명사죠. 아까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는 네가 원하는 거다. 이때 이는 지시대명사야. 그건 품사가 다르잖아. 지금 명사인데? 이해돼요? 그래서 명사 이는 이때 명사 이는 의존명사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그 저는 대명사예요. 품사가 다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죠. 때라는 말은 굳이 관용어가 없어도 어떤 시점을 말하는 명사로서 혼자 쓸수 있죠. 자, 의존명사라는 게곧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라고? 자립명사.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서로 상반된 표현이고, 자, 우리 하나의 단어에 반드시 하나의 사물, 그래서 꼭그 사물은 그 이름으로만 부르는 걸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해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나 또는 문화재, 자연 지명, 이런 게 고유명사예요. 반면에 나라마다 또는 부르는 언어마다 그 표현이 같은 사물을 가지고 달라지면 그건 뭐라고 불러요? 그건 보통 명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고유명사에 상대되는 말은 뭐야? 보통 명사. 의존명사에 상대되는 말은 자립명사. 용어부터 정확히 구별을 해야지.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5번. 다음 어휘 중 조어의 양상이 이질적인 거. 조어 밑줄 치고. 조어가 뭐야? 단어의 형성 방법이야.
따라서 단어의 형성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 이런 질문이지. 그럼 우리가 단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파생하거나 합성하거나. 그리고 파생해서 단어를 만들든 합성해서 단어를 만들든 이걸 우리는 복합어라고 하고 그 복합어와 상대되는 말, 혼자서 하나의 실질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건 단일어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의 형성 방법에, 즉, 단어의 종류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는 거지. 1번. 첫사랑은 첫이 관용사죠. 사랑은 명사고, 따라서 단어와 단어가 만난 합성어지. 온갖은. 온이라는 관용사와 가지라는 명사가 만나서 원래가 온 가지인데 온 가지의 준말 온 가지를 표준어로 삼은 거죠. 역시 합성어죠. 이해됐어요? 잘하다.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말에서 하다가 붙는 말은 모두 뭐라고요? 파생어라고.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아직 4번을 봐야죠. 왜냐하면 4번에 단일어가 들어있으면, 그렇죠? 단일어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단일어가 답이 되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뭐야? 복합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4번까지 봐야죠. 자, 4번을 봅니다. 이때, 날 돼지고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먼저 돼지고기는 뭐예요? 합성어죠. 돼지고기는 합성어죠. 그리고 그 앞에 날이 붙으면 익히지 않은 이라는 의미의 접두사니까 파생어를 이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단어의 형성 방법이 둘 이상 이루어졌죠. 즉, 합성어와 그리고 접두사가 묻는 파생어.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잡한 형성.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한 번씩만 파생법이 일어났거나 합성법이 일어났거나 한 번씩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4번만 파생법과 합성법이 두번 일어났습니다. 이해됩니까?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이거 주의해요. 단어의 조양상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단어의 형성 방법상 한 번만 파생되거나 합성된 게 아니라 두번 이상 결합되면 복잡한 형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4번을 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잘하다라는 말은, 즉, 하다가 붙는 말은 모두 파생어로 보는 것이 학교 문법의 입장인데, 또 일부 학자들 중에는 자리 뭐야? 자리. 자리 뭐예요? 자리라는 단어가. 부사죠, 부사. 그렇죠? 그럼 부사가 동사 하다와 만나는 건 자연스럽죠? 공부하다 이런 말하고는 다르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잘하다의 경우에는 합성어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면 자리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동사 하다를 꾸미는 건 자연스럽거든. 이해되나요? 이거 주의해. 그래서 부사가 하다와 만났을 때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파생어로 보는 견해와 합성어로 보는 견해가 있어.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보이는 건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3번에 잘하다의 경우는 파생어로 보는 견해와 합성어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36번.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자, 이 들은 접미사들이 있고요. 접미사들은 어떤 경우에 쓰죠? 단수를 복수로 만드는 나무들
세들 즉 단수를 복수로 만드는 전미사죠. 또 하나 들은 의존명사가 있죠. 의존명사 들은 여러 개의 사물을 나열해서 여러 개의 사물을 나열해서 뭐 숲에는 새와 나무와 꽃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사물을 나열할 때는 의존명사라. 반드시 앞에 말과 띄고 즉 등과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들이 보조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로 들은 즉 보조사가 있습니다. 주로 앞에 체언이 아니고 체언이 아닌 이런 동사나 또는 기타 다른 단어 뒤에 이 들을 붙여서 듣는 사람이나 이 문장의 주체가 여러 명이라는 걸 말해주는 보조사로서의 들이 있죠. 따라서 1번의 사건들 할 때의 들은 이는 전미사죠? 체언 뒤에 들은 복수의 전미사야. 여러 사건이란 뜻이지. 반면에 2번에 안녕들 하세요 할 때는 안녕이 복수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지? 무슨 말이야?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들은 보조사야. 3번,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들을 이때 들은 뭐야? 의존명사야. 그리고 4번에 이 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역시 복수 전미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봐. 예문에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들었어라. 이때는 본다라는 동사가 복수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지.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이가 여러 명임을 말해주는 거지. 이때의 들은 보조사로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건몇 번? 몇 번? 2번. 스님하고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그동안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들이라는 말이 보조사로 쓰이는 건 오늘 처음 가르쳐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뭐만 주의했죠? 그동안에 기출된 게 들은 의존명사 들하고 전미사 들 이렇게만 기출됐어요.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들의 보조사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통해 처음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짐작은 되죠? 이 들이 보조사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전미사 들이라면요. 그 앞에 체언이 여러 개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리고 앞에 단어가 여러 개가 나열되면 들은 의존명사고. 그러나 사물이 아닌데 갑자기 들이 엉뚱하게 들어있다면 이건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대상이 여러 개인 것을 말해주는 보조사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37번으로 가죠. 품사를 물었는데 우리가 품사의 구별에서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 자, 불변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불변어라는 말은 뭐하고 상대되는 말이죠? 가변어와 상대되는 말이죠. 그러면 불변언이 가변언이 하는 것은 낱말을 무얼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형태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로. 그죠? 그래서 단어를 형태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로 나누면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의 가변어에는 뭐가 있죠?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죠. 자, 불변어와 가변어는 뭘 기준으로 한 거라고? 형태를. 그러면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조사가 아닌 나머지는 모두 뭐라고요? 불변어죠. 여기까지 했죠? 자, 2번에 수식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수식언이다 라는 말은
수십원이다라는 말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단어를 뭘 기준으로 나눈 거야? 방금 불변화나 가변화는 형태를 가지고 나눈 거고, 수식원이라는 이 용어는 뭘 기준으로 한 거냐고. 기능, 그렇지. 기능을 가지고 나눈 거지. 자, 기능을 가지고 단어를 나누면 몇 가지? 다섯 가지로 나누죠. 수식원, 또 체언, 또 용언, 또 관계언, 또 독립언. 그렇죠? 이건 단어를 기능상 나눈 거야. 자, 품사는 이렇게 형태상 단어를 나누거나 기능상 단어를 나누거나,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부르는 이 사자 들어가는 표현. 이건 뭘 가지고 나눈 거야? 의미. 의미. 이해돼요? 그래서 낱말의 품사란, 품사란 결국 단어들을 형태상, 기능상, 의미상 나눈 걸 품사라고 하는 거야. 품사의 뜻이 단어가 아니야. 이해돼요? 단어와 같은 말은 낱말, 어휘, 이게 단어와 같은 말이고, 이 단어들을 형태와 기능과 그리고 의미에 따라 나눈 걸 품사라고 해. 그럴 때 형태에 따라 나누면 불변호와 가변호로, 기능상 나누면 이와 같이 다섯 가지로, 그리고 의미상 나누면 아홉 가지로. 그 아홉 가지가 뭐야? 수식원에 해당되는 거, 관형사, 부사, 체언에 해당되는 거,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에 해당되는 거, 동사, 형용사, 관계언에 해당되는 거, 조사, 독립언에 해당되는 거, 감탄사. 이게 의미에 따라 나눈 거라고. 이게 의미에 따라 나눈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바람 한 점 없이 올 때 하는 품사가 뭐예요? 일단 품사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저 의미로 나눈 걸 말해. 사자 들어가는 거. 뭐예요? 관형사죠. 관형사죠. 자, 관형사 하는 불변화다. 맞아요? 예. 가변화 아니죠? 불변화 맞죠. 다음 니은번 고요한. 고요한의 품사는, 고요한의 품사는 형용사죠. 고요하다, 형용사죠. 형용사의 관형형음이 니은이 와서 문장 성분이 관형어일 뿐이지 품사는 그대로 형용사지. 그러면 형용사는 수식언이다. 맞아요? 틀렸죠? 틀렸죠? 수식하는 성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품사에서 수식언이냐 이 말이야. 품사에서 수식언은 뭐와 뭐라고? 관형사와 부사라고. 따라서 형용사 고요하다는 수식언이 아니라 뭐야? 용언이지. 정답은 2번. 3번. 하나는 품사가 뭐예요? 하나는 품사가 뭐야? 하나는 품사가 뭐냐고? 수사지. 하나, 둘, 셋, 넷, 수사지 뭐야? 자, 수사는 체언이다. 맞나요? 예. 다음, 흔들린다. 품사 뭐예요? 흔들린다. 품사 뭐야? 동사. 니은다 활용되잖아. 동사. 자, 동사는 용언이다. 맞아요? 예.
질문의 의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는데 이 불변호, 가변호를 모르고 수식원, 체원, 용언, 관계언, 독립어라는 기능상의 용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품사를 찾을 수 없으면 못 풀고. 특히 조심해. 우리말에 용언, 동사, 효용사는 이렇게 관용 어미가 와서 관용어로 쓰이거나 부사형 어미 개가 와서 부사어로 쓰일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절대로 품사가 관용사, 부사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때 아름답게는 문장 성분은 분명히 부사어지만 품사는 부사가 아니라 품사는 그대로 뭐야? 형용사라고. 즉 동사나 형용사 뒤에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이 니은, 니을과 같은 관용형 어미 개와 같은 부사형 어미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지난주에 한 거? 명사형 어미 미음이나 기 이렇게 명사형 어미가 와서 잠시 명사처럼 쓰고 부사형 어미가 와서 잠시 부사처럼 쓰고 관용형 어미가 와서 잠시 관용사처럼 써도 품사는 그대로 뭐야? 동사, 형용사라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어미 다섯 개밖에 없어. 따라서 니은, 니을이 활용됐거나 뭐뭐와 개하고 개가 활용됐거나 아니면 뭐뭐임, 뭐뭐기 하고 명사형 어미가 활용했을 때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대신 이 미음기가 뭐가 왔을 때? 명사와 접미사가 왔을 때 그때는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는 거지만 니은, 니을이나 개는 아예 접미사가 없기 때문에 저건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자, 따라서 37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장론으로 갑니다. 38번을 보죠. 주성분 밑줄 치고. 자, 문장 성분을 나눌 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셋으로 분류합니다. 문장 성분을 나눌 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자, 주성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필수 성분. 필수 성분이라고도 부르죠. 자, 주성분 네 개. 뭐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또는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또는 보어. 그래서 이네 개가 주성분이야. 자, 1번 문장 성분 불러봐.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그랬어. 서술어 뭐예요? 준다. 주어는 영철이가. 그러면 나에게는 부사오지. 에나 로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오지. 부사격 조사니까. 자, 사과만. 보조사는 문장 성문을 찾는데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만은 아예 없다고 치고, 이게 서술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보라고. 그러면 사과를 주다지. 따라서 사과만은 뭐야? 목적어. 그러면 주성분 말고 부사어가 들어갔네? 정답 몇 번? 1번. 자, 이러면 우리 또 공부를 좀한 학생은, 공부 뭐안한 학생은 질문도 없겠지만, 공부한 학생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스님,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도 있고, 그리고 임의 부사어도 있는데, 여기 나에게는 주다가 세 자리 서술어니까, 나에게는 필수 부사어 아닙니까?
그러면 주 성분이 아닌가요? 자, 서술어의 자리수에서만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냐, 임의 부사어냐, 이 구별을 하는 것이고, 그냥 문장 성분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절대 부사어는 주 성분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 서술어의 자리수를 따질 때에만 서술어가 세 자리 서술어냐, 두 자리 서술어냐, 한 자리 서술어냐, 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에만 부사어가 필수 부사어와 임의 부사어로 나누는 거야. 반면에 문장 성분을 주 성분하고 부속 성분하고 나눌 때에는 절대로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속하는 것이지 주 성분에 속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서술의 자릿수 물을 때하고 헷갈리면 안 돼. 부사어는 무조건 부속 성분이야.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됐든 임의 부사어가 됐든 이는 모두 부속 성분이고 주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필수 부사어니 임의 부사어니 이건 언제만 따진다고요?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만. 필수 부사어니 임의 부사어니 이건 언제만 따진다고? 서술의 자릿수를 따질 때에만. 반면에 문장 성분의 종류를 말할 때에는 모두 부속 성분입니다. 부사어는. 자, 2번.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그랬어. 자, 서술어 뭐야? 떠났다부터 해야지. 일단 떠났다. 그다음 주어는 친구가. 그럼 끝난 거야. 친구가 떠났다. 그리고 그 앞에 문장에 서술어 뭐야? 그치고 주어는 비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서술어가 두번 나오고 서술어가 두번 나온다는 얘기는 문장이 두 개라는 거고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문장은 별개인 거야. 앞에 문장은 앞에 문장대로 완전해야 되고 뒤에 문장은 뒤에 문장대로 완전하는 거야. 물론 공통된 주어나 목적어가 있다면 뒤에 생략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에 전절과 뒤에 후절은 각각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그 이어진 문장이 나열 상반의 역할을 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반면에 그 외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왜? 비가 그쳤다는 것과 친구가 떠난 건 나열한 게 아니지. 비가 그치고 나서 친구가 떠난 거지. 친구가 떠난 배경을 말한 거야. 비가 그치고. 이해돼요? 다음, 3번에 서술어가 뭐야? 아니다. 우리가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 바로 앞에 뭐가 온다? 보호가 온다.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 바로 앞에 보호가 온다. 그럼 보호가 뭐야? 보호가 뭐야? 어? 보호가 뭐예요? 아니, 여기 보호가 뭐냐고, 이 문장에서. 어? 의사는 이게 보호지? 선생님,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이가가 와야지 보호라면서요. 이가라는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는 쓸수 있고, 그래서 보조사는 방해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는은 없다고 치고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의사가 보호야. 주어는 철수고. 그러면 주어 보호 서술어니까 주 성분만으로 이루어졌죠? 다음 4번에 서술어는 열어라야. 주어는 생략돼 있고. 우리말의 주어는 생략할 수 있지. 다음 목적어가 뭐야? 창문을. 따라서 주 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자, 지금부터 1, 2, 3, 4 방금 봤던 선택지에 서술의 자릿수를 불러봐. 자, 1번. 영철이가 나에게 사과만 준다.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때 주다는 A에게 B를 주다? 반드시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야. 이해됐죠? 우리 주로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가 주다, 넣다,
드리다, 보내다 이런 거야. 또 삼다. 그래서 주다나 삼다류. A에게 B를 주다, A를 B로 삼다 이런 말이 세 자리 서술어라고 했어요. 자, 2번. 이때 서술의 자릿수는 그치다는 그치다대로, 떠났다는 떠났다대로 답을 해야지. 이해돼요? 자, 그치다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떠나다 몇 자리 서술어? 역시 한 자리 서술어죠. 이해됐어요? 스님, 어디로 떠났는지 두 자리 아닙니까? 가다라는 말은 두 자리야. 그가 어디로 갔느냐? 자, 봐봐. 철수가 갔어. 그럼 이 말은 뭐야? 어디로? 반드시 부사가 필요한 두 자리지만, 야, 철수가 떠났어. 그럼 우리가 어디로 이래요? 아니야. 떠났구나. 그죠? 떠나다는 한 자리입니다. 가다는 두 자리고요. 자, 아니다. 몇 자리? 두 자리 서술어. 뭘 취하는? 보호를 취하는. 열어라. 열어라.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죠. 여기 주어가 없더라도 주어는 있는 거야. 생략돼 있더라도 목적어 하나만 보인다고 한 자리 서술어라 그러면 안 되죠. 두 자리 서술어죠. 자, 39번. 높임을 옳게 묶은 거 됐습니다. 자, 일단은 높임의 종류에는 몇 가지? 높임의 종류에는 몇 가지? 세 가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근데 선택지를 봤더니 높임의 종류를 물은 게 아니죠? 그렇죠? 뭘 물은 거야? 높임의 방법을 물은 거야. 자, 우리말에서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야? 어휘를 높이는 방법. 집 대신에 댁을 쓰고, 나이 대신에 연세를 쓰고, 주다 대신에 들이다를 쓰고, 어휘를 통해 높이는 방법. 또 하나는 선어머러미 시를 통해. 선어머러미 시를 통해 높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높임의 조사, 깨설을 써서 높임의 조사, 깨설을 쓰는 방법. 이해됐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어휘냐, 선어말음이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를 통해 높인 거야? 시라는 선어말음이를 썼고, 또 하나 뭐뭐 합니까? 하십시오체를 썼죠? 이 단아가의 형태가 하십시오체야. 상대 높임으로 하십시오체를 썼어. 상대 높임은 뭘 통해 실현되나요?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라. 뭘 통해 실현되나요? 종결어미.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거야.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되지. 그러면 되십니까는 그 종결어미가 비읍니까를 썼으니까 종결어미가 비읍니까를 썼으니까 종결어미를 통해 하십시오체를 표현한 거죠. 그렇죠? 자, 이름 대신에 성함을 썼죠. 그러니까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을 했죠. 이해돼요? 정답 몇 번? 2번. 이해됐죠? 자, 따라서 성함이라는 어휘, 그리고 시라는 높임의 선어말음이, 그리고 비읍니까라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즉 높임을 실현했습니다. 자, 질문.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무조건 객체 높임이 아니면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가 나와야 객체 높임이야. 따라서 주체 높임이죠? 다음. 상대 높임의 종류로는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상대 높임의 종류로는 격식체예요, 비격식체예요? 격식체죠. 격식체 중에서도 하십쇼체야, 헤라체야, 하십쇼체지. 다음 40번. 부정문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1번, 기억에. 그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다 했을 때, 이는 몸이 아프거나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다. 맞죠? 우리가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 따라서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는 상황이 몸이 아프든 아니면 밥 먹을 시간이 없든 상황이 그럴 시간이 없었다. 즉, 능력 부정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기억에 그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았다와 같이 긴 부정문으로 바꿀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았다고 긴 부정문을 쓸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못 부정문의 긴 부정문은 뭐야? 먹지 못했다죠. 이 먹지 않았다는 안 부정문의 긴 부정문이죠. 그렇죠? 안 부정문의 긴 부정문이 먹지 않았다고 먹지 못했다는 못 부정문의 긴 부정문이고. 정답은 2번. 자, 니은의 그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었다의 안과 그리고 리을의 영희는 길을 걷다가 넘어져 일어나지 않았다의 안은 즉 의지부정이다. 맞죠? 대신 앞에 니은의 안은 짧은 부정문이고 안 먹었다 짧은 부정문 반면에 리을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긴 부정문일 뿐이죠. 그러나 둘다안 부정문이죠. 이해됐어요? 다음 리을 니은의 안은 안 먹었다의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맞아요. 아니 먹었다 안 먹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리을의 일어나지 않았다의 안은 니은 히읗의 안은 아니 하의 준말이다. 맞아요. 아니 했다라는 말이 준말이 않았다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이 있고 못과 안은 부정부사인데 이 부정부사를 써서 표현하면 짧은 부정문 반면에 보조용언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를 쓰면 긴 부정문 안 부정문은 의지부정이고 못 부정문은 능력부정입니다. 그래서 40번에 정답은 2번이고요. 주의할 건 이, 그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았다가 긴 부정문인 건 맞지만, 니은을 바꾼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틀린 거지. 긴 부정문이라는 표현이 틀린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니은 예문의 긴 부정문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는 하루 종일 밥도, 아니, 기억. 기억의 긴 부정문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41번부터 하죠.